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지루한 하락장 속에서 저희 이데일리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왕좌의 게임은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인데요. 난세 속에 영웅이 탄생했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번 주 새롭게 런칭한 저희 왕좌의 게임은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번 한 주 모든 전문가들의 한 주간의 수익률이 공개됩니다. 과연 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또 뒤바뀔지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어떤 두 분의 전문가가 불타오르는 대결을 이어나갈지 이번 한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고 나서 전문가 중에서 나는 저 전문가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라는 전문가 생기신다면 #826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나누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링크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전문가들이 또 재미있는 대결을 보여주실지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벌써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신호주 대표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은 좀 특이한 게 환율이 오르는데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좀 그런 특이한 현상이 짚어졌는데 전문가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더듬 판에 일단 증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이해하려면은 전일 미증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잡주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은 다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흔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퀄컴 그런 주식들이 올라주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의 우량주들은 많은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웃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심심한 그런 시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안전자산의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 뭐 앞으로 뭐 좋은 호재가 뭐 파리로 광복 그걸 했을 때 나중에 뭐 사면이라든지 그런 효과 때문에 또 이제 저가 매수세도 역시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증시가 일단 환율 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뭐 월봉상 예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마 뭐 이거를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 이러면 또 외국인의 자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지선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두들기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밑은 이제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케이스예요. 얼음판이 있는데 거기에 망치질을 이제 계속 한다면은 그 가격은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격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증시의 이제 대세 상승을 좀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좀 종목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컨택하는 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지선을 계속해서 두들겨주고 올라가는 쪽보다는 오히려 더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종목별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 점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번엔 이주연 대표에게 시장에 대한 또 전망을 좀 물어볼 텐데요.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기 전부터 미국 증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 동안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개장을 하자마자 좀 낙폭이 컸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좀 채워나가는, 좀 좁혀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아니고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음봉이기는 하나 그래도 밑꼬리를 많이 단 그런 모습으로 0.3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는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따져보자면은 시총 대형 상위주들이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우량주들이 좀 시장을 많이 이끌어주는 편이었고 그 외에 중소형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조금씩 밀리면서 막 저점을 깨기도 하고 이러면서 슬금슬금 밀리는 그런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왜 내 종목은 많이 안 오를까라고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악재가 전혀 해소되지가 않았고요. 또 오늘 중국도 GDP 성장률,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0.4%로 발표가 됐죠. 시장에서는 이제 1%대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0.4%로 굉장히 낮은 수치, 예상을 많이 하회하는 수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 봉쇄로 인한 타격이 생각보다 컸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호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증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낮게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할 건데 얼마나 많은 부양 정책을 낼 거고 또 어떤 의지를 피력을 하느냐 이게 지금은 우리 증시 상황에서도 좀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장이 좀 회복해 주는 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모두 아직까지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아직 뭐 완벽하게 불확실한 악재들이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역시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전문가들의 자존심이 달린 좋은 종목들 알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특징주를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나란히 두 분이 이제 모두 반도체 대형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신호주 대표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워낙 이 대형주들이 계속 밀리는 시장에서 정말 간만이었어요, 전문가님. TSMC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준 게 작년 1월 말 네. 이후에 뭐 거의 처음에 상승을 그러니까요.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만 원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9만 원도 깨버리고 네. 8만 원도 이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시장이 대체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일단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를 따지자면은 뭐 종합적인 뉴스를 좀 이제 봐야겠지만은 최근에 뭐 지수가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뭐 공매도를 이제 다시 뭐 금지시킨다 이런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차거래 정도도 할 수가 있지만은 외국인은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를 했을 때 공매도가 당장 이제 금지된다면 물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외국인의 또 이제 공매도 수익률도 낮은 것이 아닙니다.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많은 종목들이 대체로 빠지고 SK 하이닉스 위주로 그리고 삼성전자 그런 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놓고 봐야 합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움직임이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지는 일단 장기적으로 여기 있는 뭐 21선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온 한 번의 상승 가지고 이거를 이제 상승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시장, 시황 그리고 환율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도 충분히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와 시장 분위기 그리고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연준에서 뭐 빅 스텝을 한다고 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이제 긴장을 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뭐 이제 가격대이고 그리고 가격이 싼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안전자산의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의 개념인데 지금은 긴장감을 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당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지 않더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내 종목이 상한가를 이제 줄줄이 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기회는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지금은 시장 긴장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많이 내려온 게 맞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앞서 비유하셨듯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기회는 또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특징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드디어 다시 6만 전자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앞서 살펴봤던 SK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잘 갈 거라는 기대는 좀 접는 게 좋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를 지금 뭔가 장담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인 것 같고요. 저도 좀 비슷하게 또 우리가 꼭 이렇게 뭔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저는 그게 왜 유명한 말인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되뇌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굳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잡으면은 뭐 수익률이 더 커지니까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부담을 하시면서까지 위험을 부담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전자 딱 6만 원대에서 4%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4%까지 상승을 해준 거면 뭐 다른 일반 중소형주들이 뭐 상한가 한 거 아니냐라는 뭐 유머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준 건데요.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 줬어요. 오랜만에 집 나간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에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한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개인이랑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또 말씀드렸지만 뭐 달러 인덱스도 109를 또 초과를 했고요. 넘었고요. 그리고 뭐 환율도 1320원을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1320원이면은 거의 13년
만에 온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외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을 하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만 전자 온 건 너무나 반갑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장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너무 이르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어제죠. TSMC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좀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어요.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들도 나중에 수출도 줄고 또 실적도 주는 거 아니냐. 그럼 실적 발표가 되면은 나중에 또 낮은 수치가 나오겠구나. 이런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TSMC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그런 그동안 반영이 되어왔던 비관적인 전망들을 좀 깨뜨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TSMC 다음으로도 좋은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에도 그동안에는 많이 또 우려감이 있었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왔을 때 TSMC처럼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우려를 깨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좀 올라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오랜만에 굉장한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승률이 쭉쭉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좀 시장에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호재들 좀 부족하다라는 점, 아직까지 체력이 많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장의 특징주를 알아보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되어줄 전략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재미와 또 감동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비장의 종목은 잠시 후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하나하나 공개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전문가들 이번 한 주 수익률이 공개가 되니까 더 재미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대결을 펼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선 그러면은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 전략주와 가격 전략까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범위가 11,000원에서부터
시작가 12,000원 사이,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자세한 리뷰는 또 다음 주 주백사 전문가 출연하는 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두 전문가들의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신호주 대표 종목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라는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에 제시를 드렸고요. 네. 이 종목이 일단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됐었죠, 전문가님? 아, 네. 그때 기관이 제가 해운주를 좀 이제 많이 담고 이제 조선주를 이제 많이 담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기업인데 사실 뭐 예전부터 저를 아시던 분들은 한 번씩 이제 수익 실현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전에 뭐 4,500원 정도에 이제 매매를 해서 5,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좀 밀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부터 누가 들어왔냐면 기관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사주고 있거든요. 좀 이제 하락장에서는 역시 기관도 참 이제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뭐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호재가 있다면 호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이제 내려왔으면은 이런 기업은 오히려 이제 사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될지 플랜을 세우는 곳이지, 내가 어떤 종목을 손절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 그걸 이제 선택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안전 제일인 기업을 선택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늘려서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천천히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수익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실적이 탄탄하고 재무가 있고 기관까지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종목을 골라야 나중에 내 계좌에 가지고 있어도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종목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을 벌어다 주는 습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주현 대표의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지로테크라는 종목을 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8월에 이제 달 탐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한 달 뒤에 있을 8월 초에 있는 그런 이벤트죠. 8월 초에 있는 이벤트인 달 탐사호, 누리호, 아니, 단 누리호가 아니죠. 네, 이제 유럽이 아니고 미국의 스페이스X에 실려서 발사가 되는 다누리호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리호라는 국내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미국과 연계된 글로벌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리호라는 이슈보다는 훨씬 더 큰 빅 이벤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률도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빛으로테크를 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빛으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항공주들이 그때 누리호 발사 이후에 기대감 소멸이 됐다라는 말로 이제 다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위치하면서 여기서 계속 바닥을 한 3바닥 정도 찍고 이렇게 바닥을 3번 찍고 이제 반등을 딱 해주면 좋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3번 정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닥이 좀 지지대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이제 곧 반등만 남은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천천히 마음 편히 가져가시면 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까지 쭉 마음 편하게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월에 있을 이벤트와 관련해서 미리 또 그 수혜주를 공개를 드렸는데요. 목표가 8,600원까지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현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226번으로 이주현 대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또 공간에 대한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두 전문가의 전략주를 만나보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던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신호주 대표 전략주의 힌트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로는 기관이 사랑한 해운주, 이렇게 일단은 해운주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해운주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난번에 이제 케이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기관이 매수해가지고 제가 드린 건 아니고 네. 어쩌다 제가 이제 ATS를 둘러보고 기업 분석 그리고 이제 수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관이 엄청나게 물려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일단 기관 자체도 매수하는 이유하고 상승 이유 그리고 기준이 이제 명확하니까 이제 매수를 했겠죠. 참고로 이제 뭐 기관이 뭐 700만 주 이상 이번에 뭐 담아주기는 했는데 이걸 왜 닫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이거는 시장 상황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고 자이언트 스텝 뭐 이번에는 울트라 스텝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금리가 오르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보통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인상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결국에 운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환율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이번 시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아질 줄 알고 실제로 이제 손실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꾸준히 이제 사 모으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뭐 사실 기관이 산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관이 손실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기관보다 훨씬 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운사는 이제 운임 비용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환율이 상승할 때 이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는 점에서도 첫 번째 힌트, 기관이 사랑하는 해운주라고 해운주를 짚어 오셨는데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확인을 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영업이익 80% 증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 1분기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는 건가요? 이번 연도에만 이제 80%가 증가했고 2016년 이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2016년 이후로. 뭐 기관이 담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는데 2016년부터 영업이익은 지속해가지고 계속 증가해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골라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제가 살 얼음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상한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걸 가지고 오면 설령 그게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제 얼굴 말고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오늘 하락한 이제 뭐 신진 SM이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뭐 일단 차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것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많이 올랐던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조금만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어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미 제조를 반영한 기업이기 때문에 공구우먼뿐만이 아니고 뭐 B2N이라든지 그리고 이화전기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안 받쳐주는 주식들은 이렇게 보합권인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심하게 급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익도 중요하지만 주식이란 게 원래 원금 손실이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위험한 투자를 더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안전벨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업이익까지 증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주가가 영업이익이 아무리 80%가 이제 높다고 한들 실적이 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높다면은 그건 이제 의미가 없겠죠. 제가 그런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힌트로는 영업이익 80% 증가,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실적이 또 뒷받침돼주는 것은 이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해운주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 최근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좋기는 해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도 예. 하고 뭐 HMM이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펜오션? 아니면은 뭐 대한해운 그 정도가 있겠네요. 네. 맞나요 혹시? 너무 많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하나만 걸려라. 예, 걸렸나요? 네, 걸렸습니다. 아, 네, 아쉽지만 걸렸습니다. 예, 역시 하나만 걸려라. 거의 걸그룹 전략을 네. 펼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하나는 있었네요. 자세하게 또 어떤 종목일지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달러 폭증 수혜주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앞서 첫 번째 힌트 말씀하시면서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크신데 이 종목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건가요? 아, 예. 일단은 환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운임 비용이 제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안타깝지만 이제 작은 회사들이나 평소에 부채가 많던 회사는 당연히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는 기업이 있으면 또한 이제 웃는 기업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환율이 올랐는데 내일 시장은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현명하고 시선을 빠르게 돌릴 줄 아는 투자자라면 그럼 환율이 올라가네.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뭘까? 물론 그 기준은 당연히 차트가 높거나 이미 시세를 반영한 종목이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특히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봉쇄 상태입니다. 중국이 봉쇄 상태인 거는 결국 이제 다들 아실 건데 중국이 고리를 이제 잠궜다가 그리고 풀고 나서 이제 다시 잠궜어요. 그런데 이것도 평생 할 수는 없는 거고 중국 이제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은 이제 등교부터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 기업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기 때문에 평생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쌓여 있는 물류들 결국에 운반해야 될 이제 벌크선이라든지 그런 해운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러 폭등에 수혜를 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중국 해제라든지 재료가 풀어졌을 때 나중에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이제 살얼음판 같은 증시를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또 기관이 사랑하고 있는 종목,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는 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하나하나 또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시장 대비 견조한 코로나 테마주라고 하셨는데요. 확실히 요즘 코로나 테마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내내 거의 그랬죠. 맞아요. 이번 주 내내 이제 코로나 테마주 이외에는 뭐 딱히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개별 이슈로 가는 종목들 뿐이었지 뭔가 테마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코로나 밖에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라는 또 테마가 붙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한번 이렇게 시세가 붙어주고 지금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붙어주고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한 2, 3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 시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 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그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가 돌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이제 테마가 이렇게 광범위하니까 조금 축소를 해드리자면 원격 진료 관련주 의료기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테마 주고 원격 진료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더 추가적인 힌트까지 제시를 드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힌트를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고령화 사회 필수 요소, 저평가 매력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앞서 이제 의료기기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집에서도 의료기기로 이제, 예, 이렇게 뭐, 측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쪽인가 봐요. 네. 네, 비슷합니다. 이제 계속 고령화 시대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점점 사람들은 나이는 드는데 맞아요.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없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사람이 들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비 오기 전날에 막 다친 발목이도 막 시큰거리기도 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진단해주는 의료기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확대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제약바이오라던가 아니면 의료 쪽 이런 기기들 중에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차트를 같이 볼게요. 화면을 볼게요. 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클래시스도 의료기기 또 관련 주기도 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고평가돼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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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났나 화면이, 보네요. 네, 네. 화면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PER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좀 전망이 기대가 되는 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처럼 2분기 실적 시즌은 앞두고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 침체다, 뭐 실적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실적이 뭐 괜찮은 종목들로 고르셔야 좀 지뢰를 밟는 일이 없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실적이 괜찮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힌트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호주 대표님 이거 듣고 힌트 듣고 좀 아시겠어요? 아까 이주연 대표님이 제 종목을 어이없게 맞춰버렸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이제 힌트를 가지고 올 때 좀 이제 꽁꽁 숨겨놓는 게 좀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일단 원격 의료 관련주라고 하면은 일단 저도 공평하게 일단 세 개를 말씀드릴 건데 좋아요. 메디아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이 세 개인데 혹시 있을지 있나요? 저만 맞춰서 어떡해요? 저만 맞춰버렸습니다. 네, 세 개나 던지셨는데 안타깝게 이번에는 셋 다 없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바닥권 거래량 유입 신호 포착이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이제 어제도 이런 마지막 힌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확실히 거래량 유입되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 보고서 알아맞힐 사람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이제
종합을 해보시면은 아마 유투를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렵나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시장이 많이 밀리고 증시가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이 그동안 안 들어왔던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면서 바닥을 잡고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추세를 바꿔주는 그런 애들을 좀 봐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예도 의료기기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테마로 엮이면서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추세 전환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차트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도요. 좀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냐면요.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의 며칠이죠, 이게. 이제 3월 7일 날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그동안은 거의 막 빌빌거리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밀리고 빠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또 이때 시외로 또 많이 떴죠. 시외로 많이 떴다가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상한가까지 29.34%까지 올랐다가 또 그 이후로는 쭉 빠져버리고 음봉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또 요즘 추세는 조금 살짝 달라요. 이렇게 현대 에버다임처럼요.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고 그리고 좀 시세를 보여줬을 때 그 이후로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상승했죠? 이때 대비해서 거의 뭐 130%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크게 시세가 나와줄 정도로 좀 급등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힌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힌트 확인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오늘의 이주연 대표 전문가의 힌트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두 분의 전문가 전략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신호주 대표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아까 정답이 이미 나왔죠. 네. 해운주고 기관이 최근에 뭐 700만 주 이상을 쓰다듬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외국인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드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뭐 시장에 대한 뭐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악재는 아니고 뭐 시장이 이제 밀리면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아준 모습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이 떨어질 때 시장의 악재로 떨어지는 종목인가 아니면은 이 기업이 정말 문제가 있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거나 유상증자나 전환수채 그런 걸 이제 발행해서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적도 이제 실적이지만은 상하이 봉쇄 해제라는 그런 제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는 1,990원에서 오늘 종가 기준인 2,255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앞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가 가지고 온 전략주는 대한해운입니다. 매수 범위는 1,990원에서부터 2,255원,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700원 잡아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뭐 저도 그렇고 신호주 대표도 전혀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베일에 꽁꽁 쌓인 전략주. 일단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예. 이제 지금같이 또 쉽지 않은 시장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없이 또 매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뭐 10% 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무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가격 전략도 받아가시고 또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불금을 불태워 봅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주연 대표 대표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전문가 사진이 뜨고요. 그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바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없죠?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아, 네. 일단은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여전히 뭐 네.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은 확인이 좀 어렵지만은 유럽 증시가 상승 중이었고 환율은 소폭 하락 중 그리고 나스닥 선물까지 상승 중이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사실 뭐 100%라고는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면 또 이제 떨어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년 이상 이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는 아쉽지만은 상승장에서만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더 추가가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시장도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개별 시장을 대응한다기보다는 평소에 이제 힘 안 나면은 그냥 평소에 뭐 식사 같은 거라도 이제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서 마인드 관리만 이제 좀 잘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라는 열매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익숙해져야 할 악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는 환율의 변동성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다음 주장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도 맞아요. 하고 외부적인 악재들도 계속해서 뭐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뭐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도 뭐 한 시간 뒤에는 갑자기 쭉 빼버려서 음봉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계속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 판단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장도 조심조심 시장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우시면서 매매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략들은 또 우리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다음 주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투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대응 방안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현 대표 사진 밑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오늘 말씀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더 많은 전략과 종목들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226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신호주 대표 또는 이주현 대표라고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링크를 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이제 드디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저녁 7시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또 좋은 종목까지 찾아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